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 저도 모르는 분의 결혼식을 갑니다. 인천에 산대요. 그래서 제가 데려다 줘야 돼가지고 엄마랑은 오늘 약간 데이트하는 날? 디어리스트 자켓을 입었는데 묘하게 좀 겨드랑이가 작은 것 같아요. 주말에 20도까지 올라가던데? 저는 이렇게 준비를 끝냈습니다. 머리를 안 감아서 머리가 약간 볼륨이 이상한 것 같아, 그치? 포인트로? 응? 목걸이 대신에? 엄마의 책상이고, 엄마가 지금 목걸이 목이 심심하고 가방을 찾으셔서 이렇게 세트로 드렸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방이 너무 작아서 가방을 교체했어요. 그래, 의자 바짝 당겨놓고 그러니까 긴장해야지. 맞아, 그게 정상이야. 그게 아니고 밑에서 뭐가 나오지 않았어? 그랬던 아니야, 거 아니야, 그게 최대야. 아, 그냥 이거야? 응. 현실은 예쁜 거야. 노래를 키고 나가갔어요. 지금 여기랑 엄마 똑같은 데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름이. 지금 엄마 따라서 웨딩홀 1루 3층. 여기 어디다 댄지 기억해? 지하 1층. 저도 모르는 분의 결혼식장 왔습니다. 아유, 하도 복잡한데 오는데. 긴장감이, 나도 긴장감을 못했으니까. 나 때문에? 아니, 이제 아까도 막. 기모? 집담. 그래서 그래. 한 번 더 가는 거야? 응. 가볼까요? 이거, 이거야. 안 만들어. 막 부탄, 부담 갖고 막 하니까. 여기서 엄마 정식을 시키고 전복찜을 하나 시켜 먹자. 전복찜 먹고 싶어? 자리가 안 좋다고 막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 괜찮나요? 몇 개가 들었어?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예약했는데 예약자 이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이우석으로 변경하고 싶어서요. 27번까지 가야 돼. 너무 멀다. 아, 인천공항? 아, 인천공항인가? 인천공항. 어. 어디? 봐봐. 우와, 비행기도 보여. 공항 앞이야. 오빠네 호텔은 저기고. 그냥 깔끔하다, 그지? 지하에 뭐 있나? 뭐 있어? 그냥? 몰라? 어머, 야, 우리나 이거 봐봐. 이은이 응. 원래. 나 가방 안 갖고 왔는데, 우리나 차 있어. 아, 엄마 가방 놓고 왔던데? 욕조도 있다, 엄마. 우와. 지금은 엄마랑 파라다이스 호텔이고요. 원래는 저도 여기 너무 비싸가지고 시메르 예약했었거든요. 아니, 시메르가 아니지. 네스트 호텔을 예약을 했었는데 엄마가 이제 오빠가 집에 있으니까 오빠도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네스트 호텔을 또 데일리 호텔로 보니까 당일 예약 특가로 18만 원이 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줄 테니까 와, 이랬거든요. 근데 오빠가 온다고 해서 예약을 들어갔더니 품절인 거예요. 완판이 됐대요. 어떡하지, 이미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엄마랑 머리를 굴리다가 근처에 호텔 없는지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파라다이스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네스트 호텔 예약한 게 30만 원이었거든요. 29만 7천 원이어서 조식도 두 명 포함이 되어 있고 치즈 플레이트랑 와인까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패키지였는데 파라다이스 호텔을 조식도 불포함이고 이 룸만 40만 원 주고 빌렸어요. 돈이 너무 아깝고 뱉은 말이 있어서 예약을 했는데 네스트 호텔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호텔이 조금 커서 부대 시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플라자라는 뭐 편집숍도 있고 먹을 것도 있다길래 나가보려고요. 전 진짜 억울해요. 신기하지? 이런 것도 파는 거 뭐.
다 남자 옷이네. 남자 패딩 같은 거. 유서에게 배가 불러서 유서에게 이건 딱 맞는 옷이네. 내가 확실히 거울을 보니까. 기차 같은 것도 있어. 저거 봐봐. 저기도 옷집인가 봐. 애기 옷집이다. 애기 옷집. 그지? 시메르 싸구나. 엄마 얘네들도 이뻐. 강아지 같아. 엄마 애착인형으로 사줄까? 엄마 애착인형이 뭔지 알아? 마음 평온해지는 거지 애착인형이. 안돼 막 자고 자는 거. 불안할 때 뭐. 엄마 하나 사줄까 애착인형? 아니야. 근데 너무 이쁘네. 얘 이쁘지 않냐? 지금 엄마랑 들어가서 스톤 마사지 60분 받았는데 엄청 우와 애기다. 우와 재밌겠다. 엄청 시원했어요. 급하게 들어간 거 치곤 좋았습니다. 이게 뭐야? 조각상? 조각상 이게 볼만하다고 하더라. 그래? 와 여기 가루 다니는 거 너무 스티로폼이야. 야 저거 멋있네. 이걸로 내 카페니까. 스티로폼 맞아? 오 진짜네? 어 맞잖아 밑에. 우와 어떤 조각상이 아니 조각가가 하셨나봐. 나름 작품을 만들었네. 안심. 이거 이제 안심 세트에 이렇게 소면으로 준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라벤 이제 우동면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기대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조식 천천히 먹어봐도 되잖아. 나 먼저 간다. 절대 가는 게 못한다. 완벽한 전담의 얘기는? 뭐 희한하게 나오네. 우리 너 뭐 와인 한 잔해? 진짜요? 맛있게 나온다. 나이트 DC. 집을 못 가게 하시려고. 아, 근데 근사하게 나온다. 과일을 기대했는데 과일이 마른 과일이네. 어떻게 하는 건데? 칼로 뜯는 건가? 나 진소리가 왜 그냥 비트는 거 아니야 얘는? 껍데기를 까서 빵 터지는 거 아니지? 샴페인도 아니고. 아니야 곱게 곱게 지나. 엄마 잔을 받아봐요. 너 딸기 적으라고 먼지가 이렇게 있냐? 딸기가 그렇게 써보니까 얘가 펴서 그런가 봐. 얘 먼지가 저희가 있으신 분이야. 와인에 달짝지근해서 괜찮네. 그래서 될 것 같은데? 머리 지금 시간은 9시? 하나 좀 안 됐고 차가 막힐 것 같아서 그냥 조식 먹고 지금 바로 가려고요. 오늘의 호캉스는 엄마가 한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시고 할머니 병원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셨는데 여기 오셔서 기분이 다 풀렸대요. 저 머리끈 없어서 스카프로 머리 묶었어요. 엄마가 좋아해서 너무 좋았어요. 엄마 좋았어? 이제 또 엄마랑 또 호캉스 가려고요. 충전기 났어? 차크니 가려고 지금 김밥이랑 샌드위치를 샀고 트렁크에 아빠가 뭘 실어놔서 벌써 꽉 찼어요. 이거 여기다가 밀고 나중에 될 때는 저 뒷자리를 접고 짐을 더 싣고 가서 짐을 쫙 빼고 이만큼 실려 있습니다. 넓은 게 밑인가? 그거 이렇게 같은데? 일부러 색깔 맞춰 샀어. 좋은 게 그놈이 다 그놈이더라고. 왼쪽은 놓고. 여러분 차 캠핑? 차 캠핑? 차크닉 가려고 뜨거운 차
하나 타고, 이거 제가 추천했던 텀트 텀블러인 거 아시죠? 요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더치커피 원액이 있어서 탔어요. 하남에 있는 미사리 경적공원? 경정공원. 경정공원을 갔는데 하남에 있어서 금방 가고, 지금 엄마랑 좀 이른 시간에 그냥 아침에 인천에서 온 거라서 70km인데 그래도 한 1시간 1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가 지금 김밥이랑 샌드위치 주문해서 다 가져왔고, 그래서 오늘은 차에서 좀 쉬면서 차 클릭을 할 겁니다. 오늘이 또 날씨가 엄청 좋아, 그지? 날씨가 이쁘다, 이뻐. 햇빛도 적당하고 하늘색도 적당하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외국 같아. 약간, 그지? 어. 외국 어디 공원 온 것 같아. 진짜? 한 바퀴 쭉 돌아볼까, 일단? 난 어디서 하든지 잘 모르니까 아무 데서나 세워, 그냥. 오, 햇빛이 저기 내려. 선글라스 같은 거 가져와야겠다. 그지? 도착했습니다. 지금 주변에 사람이 다 멀리 떨어져가지고 마스크 벗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에 내가 청소기도 사놨어. 여기 청소기 있어, 여기 안에. 한 방이지? 이게 뭐야? 이 에어매트를, 이거 5만 얼마 주고 샀어? 비싸다. 싸진 않더라고? 아. 어떡해? 어려워? 아, 이걸 아예 빼서 하는 거구나. 아, 얘 두 개 연결했구만. 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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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오, 오. 캐리는 요거지. 집에서 돌아다니고. 짜자잔. 제가 경희대 연이김밥 4줄 시킨 거고, 이거는 샌드위치랑 베이글이에요. 누웠을 때 좋을 것 같은데 앉으니까 되게 불편하네. 근데 앉을 수 있어? 나 가로 본능이야 지금. 노래라도 틀걸. 이거 전화 빼고. 저 연결되는데? 이 방 멈췄을까? 아, 내가 시동을 껐어. 시동 꺼도 소리 나던데? 연결 한번 되면? 그럼 일단 사색을 그래? 즐기자. 일단 먹읍시다. 요거는 베이글 발라 먹는. 아, 아니, 세리 누나가 베이글 그렇게 먹더라고. 또 내가 연예인 아는 척하지 말랬지. 역시 여기는 김밥이 매운 거 봐. 맛있어. 이거 매운 거. 맛있어. 여기 김밥 진짜 맛있지. 매워. 여기서 먹어야 더 꿀맛이다. 하나하나 맛이 느껴지네. 혼자 오면 딱이다, 이렇게 다리 뻗고. 이거 하나 좀 줘. 내 앞에 가서 먹고 올게. 뜯어줘. 뜯어봐. 하나 줄까? 아, 빨리. 착한 척 하지 마. 재밌어, 착한 척 하면? 와, 깜짝 진짜. 베개 같은 건 안 들어있었나? 있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손도 엄청 건조하지 않아? 내가 자주 씻어서 그런가? 아니, 난 또 그거 바르면 또 땀이 많이 나져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손등에만 발라? 혜인이가 그렇게 발라서 발랐더니 괜찮더라고. 걔도 손이 땀이 많나? 아니, 손 끈적거리는 거 싫어해서 그렇게 바르던데. 손등에만 발라봐. 카페 갈까? 카페 좋지. 할 만한 데가 있나? 2월 로스터스 어때? 옛날부터 가보고 싶었었는데. 아휴, 힘들어. 머리 딱 힘들다. 언니가 일찍 일어났어. 7시 일어났어. 어머님이 깨웠어? 아니, 내가 자연스럽게 눈을 떴지. 엄마, 지금 주식 먹으러 가니까 미치. 사람 만나실까봐. 은지가 장난이 아니다, 오늘. 코가 막막해. 머리 진짜 많이 들었어, 금세. 파마끼가 있네?
못되게 한 거거든. 몰랐지? 되겠네. 파마 머리 잘 어울려. 거기 가서 일해야겠다. 일하긴 괜찮겠네. 여기 가자. 오, 불 자동 꺼진다. 지금 거울 보고 쓰는데. 여기 잡고 3분의 2 정도 따라서 마시다가 위스키처럼 조금씩 따라서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만져봐. 하나도 안 뜨거. 그건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잘 섞어서 먹으면 되는데 마시면 되는데 빨대 같은 거 없어요. 빨대 아까 없었나? 없어. 복숭아 향이 나는 커피네. 완벽하구만. 월세를 넣어볼까요? 월세 이렇게 받으면 좋겠다. 달마다 돈 들어오면. 그렇지. 월급 들어오는 기분 아니야? 오늘 나 옆에서 지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돈만.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애들 걸로 찍어. 오이는 오이 따로 달라고 할까 왜 안 주셨지? 한꺼번에 주시나 봐. 아, 나 어제 산 에나드 스토리지 니트에 틴트 빵빵하게 떨어져가지고 그거 어떻게 됐어? 아빠 나도 안 좋아. 제가 거기 누나 방 뒤에 말려놨어. 새우국물 잊었다. 아, 3시구나. 맛있다. 맛있는데? 오늘 오이 먹네. 전병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잘 먹겠습니다. 엄청 뜨겁다 이거 국물. 자, 그만. 감사합니다. 야, 조개국수 먹다 뜨거운 물 먹으면 이빨 빠질 것 같은데. 맛있다. 아, 맛있네. 이거 엄청 크다. 오, 안에.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할게요. 카페 사주세요. 이거 제가 낼게요. 카페에 빵 없는 집으로 가야 돼요. 안전 운전 했을게요. 안전 운전 했다고요. 안전 운전? 성공! 네, 성공. 안전 운전 늘 있는 일이죠. 거의 뭐 밥값이랑 똑같아. 나 소리 안 나는 사람. 요즘 이런 거 많이 쓰나 봐. 환경을 사랑하려고. 뭐래? 아, 누나는 원래 이렇게 난 거다? 이거 주인 관리하시는 분인데? 원래 있는 거지? 아니 아니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해놓은 거 같다고. 아, 진짜? 이걸 어떻게 가져와? 아니 그 전에 물에 적어.